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. 인형 덕질하던 거 접으려고. 사실 뭐 접고 싶어서 접는 건 아니고요.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보통 덕질 파면 돈이 없어서 파는 거거든요. 엄청 오래된 것도 이렇게 보관하고 안 팔고 있는데 또 이제 봉제 인형 엄청 많지만 무속성 인형으로 50채를 채워야 돼요. 하나에 2, 3만 원씩 구매하던 거를 만 원대에 팔려니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슬프고 그런데 어쩔 수 없죠. 50채 인형 만들었던 옷들 다 벗기고 인형 옷은 내가 만들었던 거라 딱히 퀄리티가 높지 않네. 생각보다 이쁜데 입혀놓으면 그쵸? 인형 하나씩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50채가 되려나? 좀 불안해서 모르겠는데.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. 한 채당 거의 2, 3만 원돈 주고 사가지고. 하자가 조금 있거나 해도 다시 제가 꺼내기니 웬만한 하자 없는 걸로 최대한 보내드리는데.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래돼가지고. 일단 세 채. 속성도만 안 좋아하시다 해서 무속성으로 최대한 보내드리려는데. 요 오래된 아이들부터 정리하려고요. 일단 코튼 캔디 이런 애들은 구하기 쉬우니까. 너 그리고 아크릴은 거기 빼라. 인형도 더러운데. 열심히 꾸몄다. 아, 오빠 왔나 보다. 일단 옷좀 정리하고 인형도 정리할게. 귀여워. 얘 20개. 21개. 50개 채우. 가능할 것 같아.